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을 올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심리학적 측면하고 여러분들의 자세, 지금 측면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것처럼 행복해야 성적이 오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행복하고 성적의 상관성. 우리 행복도 제가 볼 때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내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곧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 연습이 되어졌을 때 성적도 같이 오른다. 이 개념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비록 지금 점수는 낮지만 나는 반드시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분명히 누구나 지금 수능이 아직 많이 남았고 공부를 많이 안한 상태에 있고 또는 내가 고2 때까지 공부를 적게 했다면 이제 시작하지만 나는 수능 날은 반드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차근차근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가는 거,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성적도 함께 오른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친구와의 사이, 관계입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일단은 소하시면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행복도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공부가 잘될 것이고 내가 친구와의 갈등 문제로 고민할 때 그래, 내가 잘못했고 너를 용서하마 라고 했을 때 나한테 행복이 오면서 결국 또 공부에도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여건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친구들보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작게는 내가 인강을 듣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역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부 자체가 이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몰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TC에서도 몰입을 강조했어요. 이 몰입은 제가 오늘 수업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암기 중심으로 하면 몰입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암기하려고 할때 뇌가 분산이 되면서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몰입이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인 측면으로 하나를 탐구하듯이 본다면 우리가 암기는 안 될지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운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정말 즐겁게, 그래서 그걸 한번더 논리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역시 내가 행복해지고 동시에 그럴 때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네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행복도 얻을 것이고 분명히 뭐다? 성적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아마 행복 연습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링컨이라는 다 알죠? 미국 대통령을 보면 우리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고 누나 역시 여의게 되고 또 자신이 있던 직장의 대표 자신을 아껴줬던 사람을 계속 여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의 마음으로 또 그래서 정치로 나와서 하원 의원을 네 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래도 긍정으로 상원의원을 두 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래도 긍정으로 결국 대통령이 되면서
다들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그런 업적을 이뤄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링컨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행복, 작은 것에도 행복, 가능성이라는 것에 행복, 그러면 그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즐겁고 그렇다면 성적은 성공은 함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행복하면 성공에 이르게 되고 역으로 그랬을 때 최고의 성공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는 안 될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연습을 자꾸 하는 거. 그럴 때 공부가 즐거워지고 성적도 함께 오르고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여러분 행복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그 인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